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말하면서 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.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바구니에 붙이기만 하면 예쁘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태그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을 가지고 와봤어요. 요거는 클라시키 라벨에 이것저것 이렇게 스탬프도 찍고 원서도 붙이고 다른 라벨들 붙여서 한번 해봤고요. 이거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서 한국에 계신 작가님들 이것저것 구매하고 했을 때 이제 했었던 꽃이 아직도 되게 많은데 요거 한번 오려서 붙여줘 봤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이런 색깔이 있는 종이에 빨간색을 테마로 꾸며본 이걸 뭐라고 할까요? 종이 콜라주입니다.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꾸며봤고요. 이번에는 같이 한번 콜라주를 해볼까요? 이렇게 프린턴 스티커도 붙여줬고 여기에 레터링 스티커를 붙이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도 마테 같은 걸로 고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아니면 스티커나. 지난번에 붙였던 이 반짝이 스티커로 여기를 좀 꾸며줄까요?
아주 여러 개의 태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일단은 이렇게 대충 다 꾸며둔 친구는 제외를 하고 요 나머지 라벨들의 디테일을 한번 꾸며줘 볼게요. 이렇게 요거는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.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더 손댔다가는 산으로 갈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. 그리고 나머지 아마도 여기도 이 핀톤 스티커를 붙여주는 게 제일 덜 망칠 것 같죠. 이렇게 콜라주 한 걸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. 어떤가요? 이런 게 있으면 이런 패스포트 사이즈 노트에는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작고하기 굉장히 쉽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두 가지 정도만 추가하셔도 닥터를 부담 없이 네,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